보시는 것처럼 목걸이 줄에 링 펜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링 반지를 끼우는 거를 알려드릴게요. 연결은 오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. 자, 준비물은 목걸이 줄이랑 오링, 반지링, 그리고 각인되는 펜던트 이렇게 준비되면 됩니다. 이런 평지깨나 오링 반지를 쓸 수 있는데요.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기에는 평지깨로만 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오링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금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금을 기준으로 평지깨를 한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평지깨를 살짝 V자 모양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틀어주면 됩니다. 그럼 여기 가운데 공간이 생기게 돼요. 반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더 크게 잡아줄게요. 공간을 잡아주고요. 이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부분에 반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펜던트를 걸어줍니다. 그 상태에서 반지랑 펜던트를 걸어주고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목걸이 줄을 걸어줍니다. 최대한 기스를 조심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오링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. 평지깨가 없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펜치나 입벌을 활용해서 최대한 기스가 안 가게 주의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. 목걸이에 펜던트랑 반지가 함께 걸리는 디자인의 목걸이를 완성했습니다.